네. 오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네. 지금 말씀드린 미사일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네. 국민의힘 어제까지 대선 경선 토론에서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을 했는데 관련해서 네. 이제 핵 공유, 핵 균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작게 501호 얘기도 나왔고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북한이 쏜 화성 8형 이게 무슨 미사일입니까? 예, 이제 그 한동안 그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해서 화제가 됐던 하이퍼소닉 미사일,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이 극초음속이라는 거는 마하 5 이상에 지금 러시아제는 마하 9까지도 나오는 게 개발이 됐거든요. 아, 굉장히 빠르네요. 예. 무지하니 빠르고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이건 뭐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네네. 미래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고 네네. 이미 러시아나 중국은 실전 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최근에 새로운 신형 무기 개발의 동향을 보면은 네.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이미 참고 사항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빠르게 개발하는 건데. 이건 지금 미국도 개발 못한 무기입니다. 아, 굉장히. 예, 미국도 계속 실패한 무기고요. 네. 그런 만큼 아주 최첨단인데. 네네. 그런 어떤 극초음속이 도대체 어느 정도 초속이냐. 제일 낮게 추정해도 서울에서 발사하면 부산까지 한 200초. 그러니까 3분이면 도달하는 속도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 개선된 미사일이다. 예, 근데 이게 미사일이 항상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발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자랑하는 것, 그 기술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정치적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이 화성 8형 시험 발사의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일단은 오늘이 첫 번째 시험 발사고 앞으로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것을 정치적 의미라고 굳이 말한다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잘 보여주느냐. 네, 그렇죠. 이런 어떤 의도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면은 뭐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가겠다. 시비 네네. 걸지 마라. 남한에는 중기국방 계획이라고 니들 315조 원이나 써서 군 현대화 하는데 왜 우리 거는 도발이라 그러냐. 네. 이중잣대다. 이중잣대. 공정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이게 북한식 공정 논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어떤 전술 무기에서 이미 남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신감. 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대화를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의 판을 깔겠다는 장기적 포석. 네네. 거기에다가 또 군사 무기가 그 자체로 갖고 있는 어떤 북한의 위신을 세우는데 기여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고 또 이 무기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당대회에서 개발을 예고한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결집시키고 또 그 북한의 지도층들이 북한의 안보를 도모한다는 어떤 신뢰감을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내적인 목적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런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순기능이 있다고 그 계산이 되는 것이죠. 북한 내부에서. 근데 이게 그 제재 대상, 군사적 제재 대상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ICBM하고 핵실험 아직 네. 여기까지 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 기술이냐. 예예. 크루즈 미사일이냐. 예, 크루즈 미사일이냐. 아니면 예. 밸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예. 그 탄도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예. 이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하고 네. 또 전술 무기고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이 뭐 아이 그건 뭐 그냥 그 저기 전술 미사일이다 이러면서 폄하하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계속 그 이게 도대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북 순회상봉이라든지
또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다시 만드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다. 무슨 물론 조건이 붙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 또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거 어떻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글쎄 뭐 대외 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복합적이지 단순한 카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남북 간의 그 9.19 공동군사합의서도 나왔고 그랬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한반도의 어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들이 아직 준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휴전선이나 우리 저 연근에서 안정이 도보내니까 마음 놓고 전술 무기를 개발하는 환경을 또 조성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연평도나 어디 백령도 일대에서 뭐가 터졌다. 또 뭐 휴전선 일대에서 뭐가 과거에 목함지뢰 사건처럼 뭔가 도발이 있었다. 이러면 온통 그리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국방예산 투입하고 신무기 사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선이 안정된 가운데 남과 북이 다 같이 전략 자산에서 투입을 하고 어떤 개발의 에너지를 쏟는 이런 양상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종전 선언이다, 남북 상봉이다, 대화다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어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놓는 기제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생긴 여력은 전략무기 개발, 전략자산에 투입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 트렌드가 저는 그 최근에 거의 세팅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차 토론회 외교안보 분야 주제로 어제 이어졌는데 외교안보 관련해서 지금 우선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술핵과 전략핵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전략핵은 말 그대로 이제 적의 어떤 그 산업이나 인구 밀집 시설이나 모든 것을 초토화할 수 있는 궁극적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하는 거, 전략핵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전술핵은 그거보다 위력을 낮춰서 그 민간이 아니라 군사력을 표적으로 하는 무기. 네. 그러니까 민간의 표적이 아닌 순수하게 군사적 표적을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작은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대충 큰 핵무기, 작은 핵무기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요. 물론 오류가 있겠지만 예. 그 다음에 예. 윤석열 후보가 핵 공유, 핵 균형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다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조금 변경을 했던데 핵 공유, 공유와 핵 균형 이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 공포의 균형이라고 네. 미국이나 소련이 이제 서로 어떤 동등한 핵 능력을 가지니까 상대방이 그 핵을 두려워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못한다. 네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상호 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가지고 네. 서로 상대방을 확실히 죽일 수 있으니까 전쟁이 억제된다. 오히려 예. 예, 이런 것은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전략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로 탄도미사일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뭐 미국 본토까지 가냐 못 가냐 이런 게 관심사였죠. 예예. 그렇죠. 이게 전략핵을 추구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술핵을 들여온다. 그 이게 안 맞네. 그러면 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균형이가는커녕 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저기 그 날개를 달고 더 핵의 우위를 유지하는 건데 균형은 무슨 균형이냐 이게 네. 그러니까 전술핵으로 전략핵을 그 균형을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은데 2017년 네.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의 이제 재방송이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처음에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다가 핵 공유하고 얘기를 했다가 이 그 주장을 거둬들였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대로 사실을 안 겁니다. 아 드디어. 거둬들인 건 예 이제 가만히 앞보니까 아니거든요. 말인즉슨 멋있는데. 네네. 아니 홍준표 후보처럼 뻥뻥 지저대기만 하면은 아무 뭐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이 전술 핵무기는 미국의 현재
제로입니다. 없어요. 네. 그런 있지도 않은 전술핵을 갖다 놓고 한국군하고 공유한다 이 뜻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전술핵 공유인데 그것을 저 유럽의 나토 동맹국 중에 비핵 국가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네네. 핵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도 핵 보유국인 것처럼 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핵을 보유한 것처럼 동등한 국가로 끌어올리려고 예. 미국이 핵폭탄을 갖다 놓고. 네. 공유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말이 공유지 거의 미국의 전적인 통제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 정치적인 공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다. 예. 예, 그리고 나토는 핵동맹입니다. 네, 그 본질 맞습니다. 자체가. 예, 예. 근데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아니라, 네.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동맹이지, 핵을 보유하는 동맹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김종대, 우리 교수님께서 과외 좀 가서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이 얘기를 드는데. 그렇게 알아듣게 했는데도, 자꾸, 이거, 아니, 벅벅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전략핵에 대해서 전술핵을 배치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26일 날 진행된 후보 간 TV 토론에서 작게 5015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야 작게 5015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그 SNS에 올리셨어요. 이 논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작게 5015가 발동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윤석열 답변한 후보가. 거죠. 예. 예. 근데 우문우답인 것이 네. 우문우답이다. 예. 예. 저기 우선 이분들은 작게 5015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명칭만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게 5015는 뭐냐면 다른 작전 계획과 여러 개 연동돼 있죠. 예. 있는 예, 5027, 5026, 5028, 5029 등과 같은 네. 여러 개 작전 계획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작전 계획은 뭐냐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작게 5029가 발동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우선 이건 뭐 형용의 모순이에요. 네. 작게 5015는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우리가 저기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발동하는 게 맞는데. 네. 아 식사 시간이 되면은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짬뽕이 발동됐다. 짜장면이 발동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냥 선택사항인 거예요. 선택사항이다. 그건 비상절차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작게 5015는 그런 식으로 발동되지 않아요. 발동이 된다면 데프콘 1, 데프콘 2, 네. 이런 비상사태가 발동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작게 5015가 발동된다.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데프콘 1. 아무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데프콘 1, 데프콘 2, 데프콘 3, 데프콘 1이 제일 강한 거죠. 데프콘 예. 1이 되면 이거는 특정 상황이 선포가 된 거고 이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는 5015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5027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건가요? 뭘 선택한다는 것은 그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5015, 5027 같은 거 평소에 훈련한 게 있으니까 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5015로 해라, 5027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아, 그렇죠. 군인들 훈련 목적상 있는 것이지 아. 일단은 북한을 공격하라든가 네. 방어하라든가 네, 네. 아니면은 저 뭘 조치하라든가 뭐 서부 전선을 지켜라라든가 이런 네, 거겠죠. 뭐 그렇겠지. 5015가 무지한히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이행해라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이행하라는 건지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작게 5015가 발동되면 어떻게 하겠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라는 말은 작게 5015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우문우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좀. 보수의 수준이 이 정도면은 좀 창피한 거예요. 아. 그 보수는 어떤 국가적인 사안 안보에 강하고 네. 진보는 어떤 민생에 강하고 이래야 나라가 조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네. 보수가 안보에 대해서 이런 개그쇼 같은 수준이라면은 저기 네. 도대체 뭘 잘할지 아주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아. 적어도 군사 안보만큼은 보수가 정확하게
얘기할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답답하셨나 봅니다. 오늘 지금까지 엄청 답답해하시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